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아주 귀하고 귀한 매물입니다. 대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주말 농막주택부지, 주말 농장부지, 뭐 주말 텃밭부지 다용도로 활용가치 높은 땅입니다. 투자가치도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옹벽 공사가 되어져 있는 좌측편에 있는 덩그레 드러진 땅인데요. 우선의 그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대구광역시 다사읍 문양리입니다. 문양리.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참한 땅입니다. 저는 오늘 저 주변에 마을을 경유해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동해간을 지나서 이렇게 녹록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이웃 토지 사장님께서 석분하고 이렇게 깔려져 있어서 주차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은 아닙니다. 우리 땅은 지금 옹벽 공사가 되어진 땅 바로 떨어진 저 언덕진 위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이 주차하면은 나는 주차를 저기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곳은 부지 면적이 보자 몇 평이고. 자, 264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나 안타깝게도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개발제한구역도 이 동네 땅값이 상당하니까 오늘 매물은 시세 대비해서 한 15만원 저렴하게 나와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거야 아마. 그렇고 앞에 지금 옹벽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하단부부터 보고 상단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향은 동향입니다. 우리 땅은. 자, 지금은 우리 땅 하단부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땅 좌측편에 보니까 분묘가 이래 보이네요. 자, 분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보이도 우리 땅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풍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하단부인데요. 하단부 뭐 정확한 거 측량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약 이쪽부터 요 측량해 놨네. 요 말뚝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우리 땅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가죽나무 지금 쉽게 되어져 있네요. 요 가죽나무 보면 꺾어보면 되겠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앞에 옹벽공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우측편으로 지금 구고공사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U자형의 구고공사까지 되어져 있다 하는 거 굳이 축대공사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할 거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경사도가 좀 가팔라요. 그래서 요거는 장비를 들여 가지고 좀 완만하게 한 다음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따듬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264평인데 실평수는 언덕 위에 들어진 땅이다 보니까 실평수는 조금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넓은 폭은 지금 우리 땅은 약 29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녹로도로에서 저 우리 땅 꼭지 뒤에까지 길이가 약 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땅도 맞지만은 저 뒤쪽으로 지금 일부 좀 나무가 폐목이 지금 쌓여져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땅도 일부 우리 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측량을 해서 일부 산 쪽에 있는 땅을 제대로 찾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죽나무가 저 밑에도 있고 여기도 지금 가죽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네요. 가죽나무. 자, 이 앞에 보이는 이 지금 묵혀진 땅인데 이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땅도 일부 우리 땅에 속해 있는 것 같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기는 지금 저 앞에 지금 컨테이너 있는데 저기 그 기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나중에 농업 용수가 필요하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되겠다 하는 거. 자, 원래는 저 들깨 농사를 지으신 거네요. 땅주인 사장님께서. 그 동네가 대구에서 접근성이 좋고, 보자. 이곳에서 그 대구 성서
대구 성서까지는 약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인근에 지금 문양역이 있습니다. 문양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대구 2호선이죠. 2호선 종점인 문양역이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일부 요 산도 우리 땅에 속해 있다 하는 거. 정확한 건 이제 청량해보면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 편에 이 땅도 우리 땅에 좀 일부 속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땅에 있다 하는 거. 많은 평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땅이 일부 산 쪽으로 붙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무가 쓰러져 있네. 자, 아이고. 자, 이 위에까지 우리 땅인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여기가 평평하거든요. 평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우리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땅이 264평이 다 나온다. 요거 뭔지 압니까? 요거 저 우슬뿌리입니다. 우슬뿌리. 무릎에 좋은 우슬뿌리. 우슬뿌리도 있고요. 설마 이게 묘는 알겠지? 동글방식이라니 뭐지? 묘 같기도 하고, 설마 뭐 묘이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묘는 아닌 것 같아요. 묘가 이래 덩치가 크려한가? 묘 아닙니다. 자, 우리 땅은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경계라고 보시고 나중에 뭐 청량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 땅 우측편을 지금 서가 있습니다. 구고공사가 지금 U자형의 구고공사가 지금 되어져 있다 하는 거.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이쪽으로 조금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야, 12월 달인데 풀이 이렇게 시퍼러 있다 하는 게 참 날씨가. 이것도 무슨 약초인데. 이게 무슨 약초더라? 아, 이거 알았는데. 그것도 무슨 약초인데. 하여튼, 저, 비가 많이 오면은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 지금은 가물어서 물이 안 내려옵니다. 재평소 찾아 물락하마. 청량하고 뒤쪽에 뭐 또 보강도 작업을 하든지 옆자락에 또 이렇게 촉대공사를 쌓든지 그래 하면은 재평소 찾아먹겠는데, 굳이 이 땅은 그래 할 거는 촉대공사 싸고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건 그긴데. 아, 무슨 꽃나무인데. 제목을 모르겠다. 야, 이 12월 달인데 이렇게 시프로. 야, 날씨가 참 곤란하대. 이것도 꽃피면 이뻐요. 이것도 양나무인데 이름을 내가 모르겠다. 자, 우리 땅에 지금 식재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죽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네 그루 지금 식재되어 있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땅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자, 앞자락에 이제 옹벽이 쌓여져 있고, 기침 좀 하고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 아이고. 자, 우리 땅은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문양역 5분, 대구 다사 성서계대 약 15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다 있겠죠. 그 장점이라고 하는 건 접근성이고 또 투자 가치 높은 땅이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지금 보면은 저 큰 도로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이 도로 농로 길이 남자분들은 운전해가 들어올 수 있겠는데 여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옹벽공사 쌓여지는 게 이게 또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쪽편에 이제 분묘가 한 3기 정도 보인다 하는 거.
자세히 보면 보이고, 지금 겨울이니까 보이지, 또 풀이 자라고 이러면은 산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산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최종적으로 단점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겨울에 지금 겨울에 해가 빨리 지겠다는 게 단점입니다. 한 오후 한 3시 반이나 4시쯤 되면 해가 지겠다 하는 거, 겨울에는 단점인데,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시원하게 텃밭 경작하면서 농막 설치해서 또 쉼터로 안성 맞춤인 그런 농장 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서 땅을 왜 삽니까? 어느 땅이든 사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진입도로 또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공사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폭이 지금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보강하든지 해서 좀 넓게 해가지고 자동차가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뭐 단점이면 단점인데, 손 안 대고 코플러 가면 됩니까? 어느 정도는 땅을 만들어서 진짜 내가 가지고 놀 만한 그런 놀이터를 본인이 직접 만드셔야 되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 광역시 달성구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주말 농막 주택부지, 그 다음에 주말 농장부지, 그 다음에 주말 텃밭부지, 주말 농장부지나 주말 텃밭부지나 똑같지만은 텃밭만 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또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매물은 귀한 매물입니다. 평수도 적당하고 금액도 저렴하게 나와있다 하는 거 참고해서 유심히 봤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고압선이 그 높네. 예, 좀 전에 우리 땅에서 저는 동네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은 마을 입구에 유명한 유료 낚시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양지입니다. 문양지 유료 낚시터가 동네 앞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뚝방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문양 지하철 종점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이곳에서 좀 전에 있는 그 우리 땅에서 대구 성서까지는 1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가는데 그래도 천천히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